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험악한 오랜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? 하지만 당장 홍해를 건너고 보니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.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. 게다가 그들의 수는 장정만 60만, 어린아이, 노인, 여자 합치면 200만 명. 여러분, 200만 명이 대소변 뭐 가리는 거,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동하는 거,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비록 이처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, 마스터 플랜, 빅피처, 큰 그림에 따라 이스라엘을 차근차근 인도하실 것입니다. 마침내 이스라엘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. 자,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로,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행복을 향합니다.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현재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. 결코 쉽지 않은 힘든 여정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. 지금도 하나님이 큰 그림에 따라 우리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십니다. 결국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. 둘째로,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.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. 되어서도 안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 주인 노릇할 위험을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.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. 그분만이 우리가 평생토록 섬겨야 할 대상이십니다.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.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이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킵시다.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.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비신자들 사이에, 내가 오며 가며 만나는 동네에서 비신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삽시다. 그 다리를 통해 비신자들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.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시다.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핵심입니다. 이 삶 가운데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